성공하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다.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오고 싶어요. 숨 답비비 버린 뭐 렛송 답비비 홈디 시키는 아베렌케다 고리잉이나 홈자야디. 남편과 함께 고향에서 지내는 시간이 재나붕 씨에겐 꿈만 같다. 저 때문에 많이 분들이 재미있게 놀니까 이거는 저 마음이 꿈이에요. 저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저 때문에 다른 사람과 축복 많이 받으면 이거는 제 저 마음 꿈이에요. 저의 행복이에요. 고향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 부부는 양곤에서의 마지막 날을 어머니와 동물원에서 보내기로 했다. 은총이가 빠빠했어. 잘했어. 2년 동안 외출 한번 못하고 방에만 계셨을 어머니를 위한 나들이다. 대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도 뚱뚱해. 재밌어? 어머니는 딸과 함께하는 나들이가 싫지 않은 눈치다. 그런 어머니를 보니 재나붕 씨도 이번 나들이가 신이 난다. 아유, 어머니 표정 아주 좋아지셨어요. 그날 오후 남편 권기 씨가 양곤 시내의 백화점을 찾았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예, 저 장모님 그 주무시는데 침대나 하나 사드릴까 가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 주무시는 데가 보니까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주무시면서 우리 가족들 꿈이라도 꾸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한국에서 돌아오신 후 걷지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한다는 장모님. 한국에 계실 때 고생만 시켜드린 것 같아 죄스럽기만 한 사위는 장모님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장모님이 돌아오시기 전 공사를 마쳐야 하는 권기 씨는 두 팔을 걷어붙였다. 좁은 방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장모님을 위해 가구는 물론이고 방안 분위기까지 바꾸는 사위. 이렇게나마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는다.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사위의 마음이 고맙기만 한 어머니. 연신 싱글벙글이다. 어머니 좋아하시네요. 아이고 무척 기뻐하시네요. 우리가 여기 없어도 할머니 여기 주무시면서 우리 꿈 많이 꾸시라고. 라이라이몬. 사위의 선물에 기분이 좋아진 어머니. 듬직한 사위가 사온 침대를 쓰다듬으며 연신 사위 칭찬을 늘어놓는다.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우리 비싼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안 사도 돼. 그냥 우리 마음 다 알아. 엄마가 안 해도 돼. 저가 했었어. 그래도 많이 고맙고 우리 신랑과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남편한테도 감사의 마음 많이 있었어요. 이번 고향 방문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진 부부. 무뚝뚝한 남편이 이렇게 자상해 보일 수가 없다. 우리
우리 남편이 너무 참 착하네요. 고생 많이 해주고 우리 가족께서 우리 엄마만 아니고 우리 가족 사람들한테도 사랑 많이 해주고 힘들었지만 참 잘 해주고 저한테도 사랑 많이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고 저도 남편 사랑하고 미얀마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아왔다.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쌀 시간. 멈추고픈 이별의 시간 앞에 가족은 말이 없다. 그저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쁜 손자를 안아줄 뿐. 행여나 눈물을 보일까. 내내 말을 아꼈던 제나붕 씨도 가족들과 눈물로 이별을 한다. 두 발만 성하다면 끝까지 쫓아가 인사하고 싶지만 앉은 자리에서 딸을 보내야만 하는 어머니. 지금 떠나면 또 언제 올 수 있을까. 마음이 먹먹해진다. 마지막까지 떠나는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는 제나붕 씨 가족들. 가슴이 뻥 뚫린 듯 명치 끝이 아려온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엄마. 네, 아, 제나붕 씨 어머님 화면에 나오시자마자 아주 눈물을 많이 보이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다녀오면서 마음의 짐을 좀 많이 내려놓으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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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통화도 좀 하셨어요, 어머님과? 네, 엄마가 잘 살고 아기도 잘 사랑해주고 신랑 남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바 해서.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행복하신 표정이 그 화면에 그쵸? 보이는데요. 근데 정말 이번에 제나붕 씨 가족이 미얀마 가셔서 어머님께서 아주 큰 결심하시고 외출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몸이 불편하신 이유로는 뭐 첫 외출이었다고 그렇다면서요? 그러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네. 외출을 한 번도 못하시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네. 거기다 몸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한번 바깥 바람을 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좀 어렵지만 나가봤는데 장모님도 이제 막상 나가니까 표정이 밝아지시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럼요. 근데 이렇게 밖으로 외출 나가신 것도 좋았는데 와 20년 만에 고향까지 모시고 다녀오셨어요. 예. 한국에 계실 때도 예. 그 고향 분들 친지분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그 그리우실까 네. 친족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진짜 기회가 돼서 한번 갔다 오니까 어머님께는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어렵게 가셔서 동네 분들이 다 모이셔서 또 두 분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는 그 파티가 있었단 말이죠. 네. 네. 어떠셨어요? 동네 분들 반응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 가니까 행복의 눈물도 흘려고 속상의 눈물도 흘려고 또 언니 사촌 언니들 오빠들과 동네 사람 아저씨들과 너 한국 남자 좋은 남자 만나서 반가워요 축하해요 이렇게 말도 많이 하니까 네. 너무 행복해요. 그 남편분이 술도 많이 자셨을 것 같은데 축하들을 하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저는 옛날에 원래 밤에 자면 꾸면 고향 맨날 있어요. 아~ 양궁에도 없고 한국에도 조금만 있고 맨날 고향만 있어요. 옛날에 오랫동안 꿈에만 갔지만 지금은 가족분들하고 엄마하고 가서 얼굴이 만나고 이렇게 행사처럼 중아지 파티 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반가워요. 게다가요 남편분이
침대까지 사주셨잖아요. 예, 그래도 엄마 보고 예.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좋은 사사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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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